정우현은 초등학생 때 수영선수로 활동하며 지역대회에서 여러 차례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후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며 학업에 집중하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해 고민했다고 하죠. 당시에도 또래들보다 키가 컸던 그녀는 넌 키가 크니까 모델을 해봐 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에 자연스럽게 모델로 진로를 정했다고요. 정우현은 뉴욕 패션위크 활동 준비를 위해 해외에 있을 때 소속사를 통해 오징어게임 오디션 대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오디션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내용을 받았다고 해요. 그녀는 연기 오디션 경험이 전무했기에 최대한 빨리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왔었다고 하죠. 이후 그녀는 3일 동안 밥 먹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연기 연습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후 감독에게 실물 오디션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 와 한국에 귀국 후 연습해온 오디션을 봤다고 하죠. 그녀는 모델로서 수없이 카메라 앞에 서봤음에도 오디션 현장이 굉장히 떨렸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오디션 초중반에 연기를 실패했지만 마지막이 됐을 때 지금이 내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후회 없이 연기를 하고 나왔다고 해요. 그 오디션에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는 소속사 대표에게 축하해 세베가 라는 전화를 받고 소름이 끼치는 경험과 함께 엄청난 부담과 공포가 몰려와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정호연은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며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해요. 그녀는 계속 이렇게 가다간 자신을 믿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아 감독에게 식사 요청을 제안했다고 하죠. 그녀는 감독과 1대1로 만나 여러가지 질문을 하며 스스로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그런 그녀에게 난 네가 새벽이로 충분하기 때문에 뽑았어. 너는 이미 새벽이야 라는 말을 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하죠. 그때부터 그녀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임하자 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정호연은 극중 캐릭터 새벽이의 내면에 다가가기 위해 일기를 쓰며 몰입했다고 해요. 새벽이가 부모님과 있었던 일, 북한에서 있었던 일, 남한에 넘어오며 겪었던 일들을 쓰며 새벽이와 가까이로 노력했다고 하죠. 따로 세토미 다큐도 찾아보고 사투리 연습도 열심히 했어요. 액션씬도 꽤 있었는데 경험이 전혀 없어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를 본 감독은 그녀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액션씬 그거 그냥 막싸움이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정호연은 배우 이동희와 패션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호감을 키워 2015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둘의 나이는 9살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녀는 오징어게임 출연 이후 이동희에 대해 저를 엄청 자랑스러워하며 격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는 좋은 선배님이자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정호연은 블랙핑크의 제니와 친분이 있다고 해요. 샤넬의 앰버서더인 제니와 샤넬 행사의 모델로 참여했던 정호연은 현장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으로 보이죠. 제니는 정호연이 오징어게임에 캐스팅됐다는 소리 듣자마자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제니는 정호연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후 촬영장에 커피차와 함께 직접 방문해 응원해줬다고 하죠. 정호연은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됐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연예인들이 작품을 낸 후 루이비통의 앰버서더가 된 경우 중 역대 최단기를 기록한 것이라 하죠. 그녀는 루이비통의 패션뿐만 아니라 주얼리, 시계 등 모든 라인의 앰버서더가 됐다고 해요. 여담으로 그녀는 해외에서 모델 활동을 했었기에 매우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치면서 출연자 40만 정도였던 정호연의 인스타 팔로워가 10월 11일 기준 1860만을 돌파하며 한국 여배우 인스타 팔로워 수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셀럽들도 그녀의 인스타를 팔로우했다고 하는데요. 그 명단엔 버질 아블로, 호나우두, 젠데이아, 두아리파, 퍼렐 윌리엄스, 드레이크 등의 글로벌 셀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현재 해외 모델 친구들에게도 DM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하죠. 정호연은 팬서비스가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녀는 팬들과 포옹도 하고 볼에 뽀뽀도 해주는 등의 차원이 다른 팬서비스를 팬들에게 선물해준 적이 있다고 해요. 정호연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게 부담스럽진 않나요? 라는 질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겁먹지 말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정호연은 연기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작품이 없거나 공백기가 생기면 모델 활동도 계속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여담으로 그녀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다양한 게임 중 가장 자신 있는 게임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